추모 공원을 찾은 정일영 씨. 아들 건우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를 해놨었어요. 한 번 더 있던데 이제 그런 생각 안 미치는 거지. 그리고 결혼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걔는 명분하고 죽었으니. KT 자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아들. 새 아파트 대신 추모관이 집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고가 나기 전부터 회사 일을 힘들어했던 아들. 계속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제일 반대를 했었거든요. 난자를 태어나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있잖아요. 그대로 안 했어요. 이거 사진 그대로. 그대로인데? 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당한 사고. 건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여기 앞이잖아요. 지금 이거 새로 하신 거죠, 이번에? 네, 다른. 여기 앞에. 건우 씨가 사고를 당한 지붕입니다. 전화 고장 신고를 받고 단자함을 찾으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난 친구가 찾으러 단자를 이렇게 보다가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지금. 네.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다가 이쪽으로 밑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저기 슬랩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처음 와본 현장이라 약한 슬레이트로 된 지붕인 걸 몰랐던 상황. 결국 지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를 맡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다고 이쪽으로 일을 줘갖고 온 직원이 지금 사고가 난 거니까 본인이 알던 지역이 아니에요. 물량이 많으니까 야 이거 하나 더 받아. 이 지역 받아. 그러니까 이 직원도 그래서 온 거예요. 고작 이거 여기다 달아놓고 이거 연결하려고 이거 찾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진짜 이거 뭐 처음 온 사람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건우 씨가 애타게 찾던 그 단자함입니다. 지금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지금 못 찾은 거예요. 이거 누구나 보겠어요, 이거? 이런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화재 그 하는 거 똑같아요. 통신 단자함도 그렇게 만들면 돼요. KT가 예산을 쓰고 투자를 해서 이런 구형 건물도 바꿔주면 돼요. 근데 돈 때문에 안 하잖아요. 직원들은 죽고 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지 이거 해줄 건지 모르겠어요. KT에서 단자함만 옮겨놓았어도 당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걸까. 그냥 이제 이런 사고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 이번 계기를 위해서 아연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져야지 끝나고 이번 기회에 KT가 좀 똑바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황창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황창규 회장 재임 기간 KT 관련 사망자들의 명단입니다. 총 4년간 모두 1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의 수업에서 일하는 서정훈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회장님 제가 하나 드릴 문건이 있는데 회장님 저기 취임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KT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이분들 123명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이분들 가족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 저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기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가족분들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 한 말씀 회장님
가져온 서류라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올랐지만 그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문건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